점점 더 멀어지나 봐. 웃고 있는 나 점점. 아 이게 죄송합니다. 소개해야 되는데 장세현 씨 앞에 다가는데 점점. 장세현 씨 여러분 타주셨어요. K-복수극의 여왕 악역 시조세라는 별명처럼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역할로 시청자의 마음을 점을 콕 찍은 배우. 어떤 역할이든 진심을 다해 연기하는 장서희 씨와 함께합니다. 철파임 스페셜 대체 불가 배우 장서. 아 정말 카리스마 오함은 물론이고 엉뚱하고 발랄함까지 가지고 있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 장세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세희 씨 원리가 네. 장세희 씨랑 어울리는 이미지의 노래가 딱 시그널로 나올 수 있잖아요. 저도 딱 뭐 왜 나는 너를 만나서 하고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점점이 나와가지고 아 점 찍는 거에 빵 터졌네요. 박승기님 서희 누나랑 나이를 어디로 두시는 거예요? 새내기 대학생이라 해도 믿겠는데요. 에이. 아니 그래도 진짜 한 13학번이라도 믿겠어. 에이. 03학번. 감사합니다. 네. 네. 어, 93학번까지는 안 가게 하려고. 맞아요. 여기서 03학번에서는 에. 이문영님이 아침부터 화사하사 하시네요. 서희언님 몇 시부터 준비하셨나요? 이렇게 이뻐지려면 새벽부터? 맞아요. 하긴. 몇 시 이상하셨어요 오늘? 오늘 4시에 일어났어요. 진짜. 또 메이크업 바꾸신 거예요? 바꾸었죠.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그래도 받아야지 또. 메이크업 중요하지 또. 네. 왜냐면 우리가 오랜만에 뵙는 게 2017년에 오셨더라고요. 그 기억하시면서 저한테 영춘 씨 2017년에 왔어. 맞아요. 예. 벌써 이게 무슨 한 5년이 됐습니다. 그죠? 5년 6년. 네. 어떻게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고 이제 오랜만에 영화 찍어서 또 영화 얘기하려고 이렇게 왔죠. 맞아. 네. 영화 얘기도 할 텐데 우리 9008번님이 예전에 철파에 나왔을 때 두 분이 밥 함께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 뒤로 따로 만나서 식사는 같이 하셨나요? 못 먹었잖아요. 못 먹었어. 영철 씨가 너무 바빠서. 아, 아니야. 뭐 그냥 차에 필 미루다가 그랬나? 피했나? 여러분 그래서 장선 씨가 제가 피하는 동안 6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11월 1일 이틀 전에 개봉을 했습니다. 네, 했어요. 영화 독친입니다. 네. 자, 독친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 독친이요. 독이 되는 부모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극 중에 혜영이라는 역할인데 네. 이 엄마가 혜영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 유리가 있는데 어느 날 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 딸이 왜 죽었을까 파헤치는 약간 스릴러 장르의 그런 영화예요. 이게 사실 예고편은 저는 봤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지금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시작이 그렇게 딱 되더라고요. 네. 아, 왜냐하면 딱 시작하면서 너무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게 아이를 데려다주는데 마킹하는 거 잘하는 거 잊지 말고 엄마하고 밝게 헤어졌어요. 네. 우리 애가 어떻게 됐다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여기 이제 엄마 역할을 맡으신 거고 네. 독친이라는 뜻이 저도 아까 봤는데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영철 씨 독이 되는 자식 뜻이잖아요. 독이 되는 자식아. 아니 영철 씨 거꾸로 독이 되는 부모잖아요. 네. 보니까 자신들이 짜놓은 틀에 맞춰서 자녀를 통제하고 자식의 삶을 막 이래저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독친 영화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시작으로 일본 아이치 국제 여성 영화제, 네. 바르셀로나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까지 국내외 영화제 공식 초청되면서 관심을 지금 받고 있죠, 그렇죠? 네. 야, 이 해외 영화제에도 직접 참석을 하셨어요? 네, 지난달에 일본 다녀왔어요. 네. 너무 정말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 너무 많으시고 막 진짜 주요 매체에서 취재도 많이 하러 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죠. 바람이 네. 뜨겁군요. 네. 일본 쪽에서도 그 독친이라는 단어를 익히 안다고요? 익히 그쪽에서는 독친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도 처음에 독친이 뭐지 하고 자식이라고 포인트를 잡았는데 네. 독이 되는 부모. 부모. 네.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렇죠. 요즘 왜 좀 사회적으로 좀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화를 보면서 부모님들도 좀 다시 한번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예고편도 그게 나오잖아요. 자식이 너무 지나친 사랑도 네 때로는 독이 된다.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아, 우리 독침? 최승규님이 독침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늘 네, 해드려야 됩니다. 독침입니다. 침. 침. 네. 침 아니고요. 독침은 아 이거고요. 우리 독침. 김태현님이 선한 얼굴로 독한 엄마 연기를 어떻게 하셨을지 너무 궁금해서 IQ는 부모님들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자 하면서도 키우게 네.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 부천영화제 때 그때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보시고 그리고 나오시면서 어떤 어머님들은 우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이제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왔었는데 정말 공감을 많이 하면서 계속 영화 얘기하면서 나가주시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일 것 네. 같아요. 3810번님이 개봉날에 독침 보고 왔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나도 아이에게 집착하진 않았는지 생각이 많아졌고요. 마지막에 눈물도 출금 나더라고요. 철가루분들에게 꼭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문자 지금 뭐 보고 왔다 많이 오고 있네요. 8367번이도 개봉하자마자 영화 독침 보러 극장 갔다 왔어요. 앞으로도 스크린을 통해 장서희 씨 모습을 많이 만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엄마 역할을 몇 번 하긴 하셨죠? 했었죠. 네. 근데 독침처럼 이 큰아이 엄마 역할은 처음이죠. 거의 고등학생. 드라마에서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에서는 더 큰 딸도 했었는데 딸의 엄마도 했었는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입시생을 둔 엄마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김선정님이 이번에 연기한 배우들이 MZ세대 신인 배우들이었잖아요. 네. 함께 촬영하며 가장 좋았던 것은 뭐였어요?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자. 요즘 젊은 친구들 굉장히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고 나 그런 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촬영장에 준비도 딱 다 해오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조금 저를 어려워하죠. 아무래도 선배고 그렇죠. 대선배님이니까. 네. 하지만 금세 친해졌어요. 큐 넣으면 바로 딱 당당하게 해내요? 그럼요. 그렇죠. 네. 저도 생각하면 신인 때도 신인 당당했던 것 같아요. 당당해야 되잖아요 사실. 영철 씨는 당당이 아니라 뻔뻔스러웠었던 것 같은데. 당당당이 아니라 저는 뻔뻔이었고.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 그럼 9965번님이 MZ 유행어 좀 배우셨나요? MZ들 막 말 줄이고 막 그러잖아요. 아 말 줄이는 거. 근데 진짜 모르겠더라. 별다줄. 별다줄 알아요? 별다줄. 별다줄? 별다줄. 별다줄 몰라요? 별걸 다 줄여. 별다줄. 그것도 줄여요. 독진 김수인 감독님도 젊으신 편이죠. MG. 네. 거기도 MG 세대 감독님이에요. 네. 뭐라고 해요? 선배님. 예. 선배님이라고 네. 해요. 아직 선생님이라고는 안 하나. 아 무슨 선생님이야? 나 너무 싫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 그냥 선배님이지. 선배님이지. 네. 최주현님이 이번 연기에서도 따귀 때리는 씬이 있다고 들었어요. 서희 씨 말이 그 찰지면서 한 번에 그 오케이 나는 따귀 때리기 비법이 있나요? 서희 씨가 때리는 그 따귀 씬들이 늘 화제잖아요. 이게 너무 막 뭐라 그러지? 또 뭐라 그러지? 뭐. 적당한 카메라 방송용으로 잘 때려. 그게 이제 많이 때려봐가지고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 아파요 많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진짜 때리면 안 되는 건다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동작을 크게 하면 더 세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자 배우들은 머리가 긴 배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머리가 이렇게 찰랑거리게 하면 더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머리를 때리는 거죠. 머리를 이렇게 스치는 거죠. 뒤통수 앞통 이쪽에 네네. 이렇게. 얼굴 때리지 않고 이쪽에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 진짜 안 아파. 아니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카메라로. 그러면 이런 데를 이렇게 싹 스쳐요. 그러면 이게 머리가 찰랑하면서 이게 더 효과가 그렇군요. 여기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셰프빈님도 정말 오랫동안 연기를 하셨는데 한결같이 연기를 한다는 게 결코 쉬워보진 않거든요. 연기를 하게 만든 원동력이 뭐예요? 장선 씨 원동력. 저 연기 너무 재밌어요. 연기가 재밌구나. 재밌고요. 때리는 게 재밌어요? 아니요. 맞는 게 재밌어요?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것보다는 때리면 폭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김연아님도 네. 때리는 것도 차분하게 잘 설명하시네요. 연기가 차분하잖아요. 찰지게 차분하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거 어때요? 퀴즈 대신에 네. 독친 이행시 한번 받아볼까요? 청취자분한테 우리 독친 영화 또 홍보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먼저 서희 씨가 독친 이행시 어떻게 하는지 알죠? 독친 네. 독 독창적인 개인기를 가지고 있고 독창적인 개인기를 갖고 친 친근함까지 겸비한 김영철 화이팅!
사실 독친 정말 준비 잘했습니다. 친구들도 좋고요. 가족들하고 보러 오세요. 이렇게 홍보해도 되는데 저를 철파임을 띄워주는군요. 오랜만에 여러분, 뵙잖아요. 좋습니다. 독친 이행시 여러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김은자 100원 권리와 무료입니다. 이행시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한우육보 세트 드리고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장원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세요. 저희 4부 준비하고 있을게요. 스테이 트렌드 홍콩 Anyway 아침에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오늘 아침까지 아무 일 없었다고요? 어머니가 아시는 따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마지막으로 말할게. 사과해. 못해. 아, 엄마가 사과를 안 했구나. 영화 독신에서 다정하고 우아하지만 서늘한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 장세주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단 3부 끝에 우리가 독신으로 이행시 네.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네. 쭉쭉 와 있거든요. 네. 자, 철가리들 보내준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8018번님이 독한 연기를 하지만 친 친근한 서희 언니 너무 좋아요. 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세고 강하고 이런 걸 해요. 복수극 할 때는. 네. 근데 평상시 톤은 요 톤이잖아요. 지금. 네, 뭐 평상시 독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연기할 때 독하다고 했잖아요. 자, 양지혜님은 독. 어딨어요? 아, 독수공방. 친. 친구도 없다. 아, 아우 좀 쓸쓸하다. 그렇네요. 네. 이정아님도 독. 독친 안 보면? 친. 이건 친 신고할 거야? 아니, 친을 신으로 읽어야지. 신고할 거야. 신고할 거야. 아, 역시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센스 부족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친 신고할 거야. 자, 우리 김지민님은 독. 독신주의는 아니에요. 친. 친구 같은 철옵디 같은 남자 어디 없나요? 아 그렇군요. 친구 네. 같은. 근데 결혼하신 분들이 저한테 자꾸 이상형이래요. 부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네, 네. 남편이 말 없죠. 그러면 다들 네. 아 근데 진짜 김영철 씨처럼 재밌고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왜 흉내 내시는 거. 아, 왜 그렇죠. 이렇게 재밌어요. 그렇죠. 만약 같이 연애하는데 방송국에 있었던 일 한 세네 시간 얘기 쭉 다 해도 네. 괜찮아요? 너무 재밌죠. 그래요? 네. 얼마나 즐거워요. 말 안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네. 말 안 하면 답답하죠. 정호경님은 독. 독한 역할만 한다고 선입견 가지기 없기. 친. 친근한 서희 씨 매력에 빠져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서희 씨 매력에 빠져 빠져. 7173번님은 독.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한. 친. 친오빠 잡으러 가는 엄마. 아유 아. 현실적이네요 진짜. 네. 아, 이런 걸 또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군요. 네. 자, 아, 박종건님은. 이거는 내가 살리시는 게 네. 네. 약간 이분이 외국인 버전을 살려달라고 박종건 운 띄워주세요 그러면 독 독친 보고 왔어요 친 진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정말 대박나세요 네. 아니 근데 좀 공통점이 있어요 김영철 씨는 모든 게 보면 최화정 선배님 버전이야 거의 말투가 아니에요. 나 지금 최화정 선배님 목소리 듣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있고 또 김예 씨도 있고 아, 나 영자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1618번이 요거 잘 살리셔야 됩니다 독 독감에 걸렸어요 친 침 삼킬 때 아파요. 그래도 독침 보러 갈게요. 콜록콜록콜록. 침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친. 침 삼킬 때 아파. 네. 야, 역시 저, 잘 누굴, 살린다. 내가 지금 역시. 누구를 지금 연기를 가지고. 아니 근데 네. 저는 막상 이렇게 멍석 깔아주면 못해요. 아 진짜. 네. 근데 사실 그거랑 다르죠. 대본 암기하고 딱 감정 잡고 이런 연기를 표현한다. 큐할 때. 딱 돌면 바뀌잖아요. 아 그럼요. 그때는 그럼. 확 바뀌는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점 찍고 이런 자리에서 점 찍고 연기해보라고 하면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 당시는 몰입하고 했대니까요. 그러니까 그 연기하는 상황과 이렇게 뭐 왜 배우들 가끔가다 표정 연기해보세요 이러면 전 진짜 너무 아 그치 그거는 진짜 힘들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그 세트장에서 네. 이 장소에서 감정을 잡고 이제 정기업인을 부시러 갈 거야. 네. 점 찍고 큐 하면 뭐
정교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아 중요한 건 여기서 장선 씨. 네. 장선 씨 마음이든 속든 장원을 한 분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다 괜찮았는데 네. 한 분 아 요거 더 괜찮았다 하신 분에게는요. 자 모두 한우 6%를 드릴 거고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얹어서 장원에게는 더 드립니다. 저는 이분 드리고 싶어요. 누구요? 독수공방 친구도 없다. 아, 네. 양지혜님. 네. 너무 마음 아파요. 네. 네. 정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셨어요. 네. 지혜씨는 장원이 되어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더해서 드리고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선씨 네.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장서희 배우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 모아 봤습니다. 아. 이름하여 궁금증 못 풀면 용서 못해. 장서희 씨, 철가루 대 궁금증을 다 풀어주실 준비 되셨어요? 네. 준비 됐냐고요? 네. 만약에 못 풀어주면 변우민 씨, 금보라 씨, 김서영 씨 다 데리고 올 거예요. 먼저 박혜정님, 우리 철업디가 매주 월요일마다 얄미운 영미 역할을 시어머니 역할 등등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이제 여장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네. 장서희 배우님이 철업디 연기를 보고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나요? 이제 월요일마다 노노랜드라고. 올해마다 뒷목 잡는 사연들이 있어요. 이제 오디오 드라마처럼 소개하는 네. 코너가 있는데 저는 이제 거의 감초로 이제 나쁜 역할 뭐 이제 아까 뭐 시어머니 그다음에 표독스러운 거 야 네가 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다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꽁트니까 이건 사실 우린 재미잖아요. 맞아요. 그, 네. 그치? 맞아요. 맞아요. 정극이 아니잖아요. 근데 서희 씨는 복수하는 연기할 때 진짜 어떤 마음가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가다듬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아, 그러니까 그거죠. 아무래도 초보 연기할 때는 이제 막 제가 그동안 억울한 일 당했던 거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몰입하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면 그냥 아 내가 구은재야. 아 구은재. 아 내가 그러면은 구은재인데 정교빈을 때려 부셔야 돼. 막 이러면은 그 거기에 이제 역할에 몰입을 하는 거죠.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제가 짧게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고 진짜 그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또 꽁트고 하지만 네. 저도 정극처럼 잘하고 싶거든요.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 보는 라디오 한번 켜주시겠어요? 이게 저 오른쪽에서 왼쪽이었어요? 저 왼쪽이었어요. 아 왼쪽이었어요. 왼쪽 눈. 왼쪽 눈 밑이죠? 네. 네. 자. 이때가 이제 구은재로 바뀔 때였나요? 민소희로 바뀔 때. 아 민소희다. 민소야. 아 헷갈려가지고. 자 이렇게 구은재는 착했을 때. 구은재 착했을 때고 이제 물에 빠지고 나서. 네 민소희. 민소희. 좀 라디오라서 여러분 좀 크게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크게 해서 맹구 저기 오서방이 됐어. 오서방점. 자 갑니다. 자 나도 감정 잡고 자 조용! 음악 주세요. 어머 서희야 여기 내 남자친구야 인사해. 근데 너희 둘 왜 어색해? 뭐야 너네 나 몰래 만났니? 너네 제정신이야? 어떻게 날 두고 바람을 펴? 너희 용서 못해! 아 여러분 저 페이스 휘말린 것 같아요. 원래 저 이 정도까지 오버 안 하는데 아니 앞에 막 그 원작자가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오디션 볼 때 감독님도 계시면 오버하나 봐요. 아... 잘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일단 제 연기 어땠어요? 너무 좋으셨죠. 그래요? 네. 너무 좋았는데 난 왜 자꾸 그 막 온갖 그게 보이는 거야. 김희애 언니 보이고 용서 이영자 언니 보이고 내 사랑하는 남친 놓치지 않을 거야. 그거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이 말투가 그러면 좀 약간 코믹했죠? 아무래도 이제 더 과장되게 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그 좀 과장되게 하는 게 좀 아 좀 오버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정극이면 조금 다운하셔야죠. 아 다운 아 감정을 차희 형님이 저희 라디오 듣고 너무 웃겨서 현 웃음이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웃음기 빼고 자 조용 자 요 대본 보셔야 돼요. 대본 뭐요? 보세요. 어디? 자 제가 했던 거를 네. 자 장선 씨가 한번 제대로 해줄 겁니다. 나는 아니, 원래 네네. 즉석에서 지금 독친 지금 2 영화 안 들어가실 거예요? 잠깐만. 자 앞에 모니터 적어드릴게요. 네. 아 이분 또 너무 아니 아 여러분 장선 씨 너무 귀여우신 게 그냥 보통 네 할 줄 알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지금 저보다 더 긴장하고 있어요. 자, 자 대사 이런 느낌이에요. 영미야 인사해. 아까 너희도 왜 이렇게 어색해? 보니까 몰래 만났던 거야. 네네. 제정신이야. 어떻게 또 날 두고 바람 피워. 용서 못해. 이 느낌이에요. 네. 자 그때 구은재 느낌 다 끌어올리고 자 조용! 구은재 씨! 자 커피숍 씬 들어갑니다. 자 레디 액션! 영미야 여기 내 남자친구야. 인사해. 근데 자 엔지 자 조용. 자 컷! 아니 김영춘씨 이렇게 해서 표정 아, 보는데 점 찍고 있잖아요. 점을 닦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매, 자 점을 일단 닦고 자 다시 엔지 아 제가 점을 안 닦아드렸군요. 여러분 이거 생방송이고요. 실시간입니다. 자 엔지 한번 닦고요. 아니 자, 안 보는 게 나 안 보는 게 자 네. 자 우리 박수경님이 철없지 얼굴 조용. 야 얼굴 조용.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자 얼굴 조용할게요. 자, 자 다시 한번 더 자 2차 시도입니다. 저기 테이프 없어서 이거 아직 이번에 끝내셔야 돼요. 네, 장선희 씨. 네. 자 레디 액션. 영미야 여기 내 남자친구야. 인사해. 근데 너네도 왜 이렇게 어색해? 뭐야? 너네 혹시 나 몰래 만났어? 너네 제정신이야? 어떻게 날 두고 바람을 피워? 너희 내가 용서 이거 아니 그래 안 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저기까지는 좋았어. 아, 거기까지는 나 근데 좀 배웠어요. 정극의 호흡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 한번 네. 웃다가 너의 뭐야 너네 나 몰래 만났어. 니네 제정신이야? 빌드업을 하네요. 네네. 아 마지막에 너희 용서 못해 명대사에서 터졌습니다. 박경진님이 크크크 아씨 너무 웃겨요. 두 분 케미가 좋네요. 아 이거 진짜 아내 이유 가나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아 김근우님이 아 얼굴 조용 실패. 제가 얼굴을 조용히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 이거 얼굴 조용히 한동안 써먹겠네요. 아 7781번님 금요일 아침 장세현님 웃음소리 너무 좋아요. 귀염귀여워. 이게 사실 너무 달라가지고 아니 진짜 후배들 보면 약간 긴장할 때 있지 않나요? 연기할 때는 느낌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 딱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할 땐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때는 즐겁게 해야죠 일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용서 못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네. 자 여러분 장세 씨한테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량 무료입니다. 신청곡 듣고 네. 싶은 노래 어떤 곡이죠? 트위스트 고고. 오. 이찬원 씨. 이찬원 씨 팬인가요? 네. 저 이찬원 씨하고 잔또배기. 네. 얼마 전에 저기 예능 같이 했었어요. 예능 프로. 그랬는데 어머 진짜 너무 바른 생활 청년이고 너무 어떻게 그렇게 젊은 친구가 트로트를 어릴 때부터 하고 어릴 때부터 아, 그런 게 저도 또 아역배우 출신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좀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에. 사투리도 굉장히 정감 있죠. 찬원이. 사투리는 안 쓰던데요. 그때. 이제 예능 프로 할 때였으니까. 이찬원 사투리 쓰는데. 그래요? 되게 네. 깍듯하게 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찬원. 네. 트위스트 고고 듣고 올까요? 이찬원 트위스트 고고 듣고 왔습니다. 8시 47분 45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1954번님이 장선희씨 클래식이나 팝만 들으실 것 같은데 음악 취향이 정감 가네요. 제일 아니,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뭐예요? 저 발라드 좋아해요. 발라드. 제일 네. 좋아하는 발라드 가수? 저는 그러니까 저는 가수는 그러니까 발라드 가수라고 딱 찍기는 뭐하지만 저 에일리요. 에일리 이찬원. 어 에일리. 보여줄게 완전히 아, 그거 말고도 너무 좋아요. 그거 네. 말고 그거 말고도 노래 다 잘해요. 에일리 씨 잘하고. 예, 네. 예, 그러니까 에일리하고 이찬원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아, 저리 미치겠다 오늘. 그럼 이거 어때요? 우리 호흡이 지금 잘 맞다는 문자 많이 오니까 재밌다고. 3522번님이 지난번에 철학진랑 천생연분 테스트해서 다 맞았잖아요. 이번에도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오. 자, 그러면 비슷하게 천생연분 테스트 가는데 둘 중에 더 마음이 가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1번 애인이 한 달에 한 번 연락 때 하루에 50번 이상 연락. 자. 한번 연락 때 50번 연락 고르세요. 하나 둘 셋 한번. 자, 두 번째 지나치게 현실적인 T인 지나치게 너무 감성적인 F인 자 T 대 F 하나 둘 셋 F 와
자, 세 번째, 애인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읽는다, 읽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읽는다. 않는다. 아, 난이네. 나 읽지 않아. 나 읽고 싶어. 네 번째, 식성이 비슷한 애인데 유머 코드가 비슷한 애인. 식성 대 유머. 하나 둘, 셋, 유머. 아, 마지막, 복권에 당첨되면 애인에게 말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아, 네 개, 네 개. 야, 우리 아까 애인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읽는다, 읽지 않는다. 아, 읽지 않고 싶다고. 네, 안 읽어. 왜냐면 아이 뭘 그거 알아서 뭐해요. 싸움만 되지. 아, 연애를 많이 해보셨죠? 아유, 이 나이에 연애 안 해봤겠어요. 아, 그러니까. 예, 근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여러분. 모르는 게. 예, 여러분. 난 한번 알고 네. 싶어가지고. 에이, 그러다가 싸운다니까요. 아, 네. 진짜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첫 번째는 오, 애인이 한 달에 한 번만 연락돼 하루에 50번이나 연락했는데 우리가 한 번이라고 했어요. 네. 네. 아, 50번. 아, 너무한다. 그건. 진짜 그쵸. 네, 그건 너무 질리고. 아유,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번. 왜 자꾸 우리라고 하세요? 네. 같이 묻어가야죠. 아까 03학번까지는 하다가 이제 93학번일까봐 아니 이런 거엔 또 같이 물귀신 작전.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저 안 믿으실 것 같지만 저 옛날에 저를 조금 그냥 호감 가지시는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 누구요? 누구야? 아니 그냥 이게 연예인은 아니고 어 저 이제 강심장 독까지 한 십몇 년 됐어요. 문자가 100개 정도 와있는데 나 너무 나 처음으로 놀래가지고 그건 무섭다. 언제 끝났어요? 안 끝나요? 몇 시간 끝나요? 막 계속 주말에 뭐 하세요? 이렇게 막 계속 혼자 묻고 답을 하는데 그때 한번 느끼고 아 이런 게 사람들이 한번 놀랄 수 있겠구나. 그럼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네. 그거는 네. 이제 어릴 때는 막 연락 자주 하고 막 소유해주면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속지 마세요. 아 그리고 지나치게 현실적인 T 대 아까 지나치게 감성적인 F는 F라고 했어요. A니 T보다는 F가 그죠? 그렇죠. 아까 자, 나 서희야 나 사실 오늘 우울해서 기분이 좀 그래서 빵 샀어. 대답해줘. 나 뭐라고? 나 기분이 안 좋아서 빵 샀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T인지 F인지 물어보려고. 네네. T F인지 물어본다고요? 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네네. 이러면 뭐라고 해줄 거야 친구한테? 너 F니? 아. 보통 그러면 이제 F들은 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이거고 T들은 T는 죄송합니다. T는 무슨 빵 하는데 아 이거 재밌는데요. 나 기분이 안 좋아서 빵 샀어. 너 F니? 아, 나 미치겠구만요. 아, 마지막 우리 복권에 당첨되면 애인에게 말한다, 말 안 한다는데 아까 말 안 한다. 이거 말 우리 나이 되면 이런 거는 널리 알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음흉해져요. 그럼요. 그리고 비밀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아, 광고 듣고 올까요? 우리 7917번님이 문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7917. 어디 앞에. 너 F니? 얼굴 조용! 오늘의 명언이네. 아, 너 F니는 이 퀴즈를 한 방에 정리해뒀죠. 나 속상해서 빵 샀어. 너 F니? F들은 속상해서 빵 산 거니까 F 맞네. 아니, 나 아. 오늘 얼굴 조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얼굴 조용. 저도 참 진짜 그 얼굴에 점을 지워주고 상대방 연기를 시켜야 되는데 점을 오서방 점을 붙여놓고 연기하라고 하니 네 얼굴 조용 아주 감사해요 우리 정치자분. 김은희님은 서현이 너무 반가워요. 출근길에 정말 많이 웃으면서 기분 좋게 출근해요. 영화 독친 대박 나시고 이틀 전에 개봉했으니까 여러분 네. 주말에 많이 봐주시고 이경주님이 배우님 독친 연기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는 대사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제가 극 중에서 딸 도청을 해요. 그러면서 도청 할 수도 있죠. 막 이러는데 어우 좀 섬찟하더라고요. 도청 할 수도 있죠. 그 네. 경찰 앞에서 네네. 예능하면 예능이면 이렇게 바뀌겠죠. 독청 뭐라고? 도청 도청, 도청 할 수 있어. 네 너무 보였죠. 이걸 하려고 하다가 독청에서 씹었어. 네. 김보현님이 두 분 이상하게 잘 맞으세요. 신기신기 그지? 맞는 듯 안 맞는 듯 유머 코드가 잘 맞네요. 김나영님도 서희님 철학들이라 분조카 가서 마저 수다 떨다 가세요. 분조카가 뭐예요? 자 분조카 저도 지금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분위기. 조크? 조크 분위기 조크 분위기 조크 분위기 좋은 카페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니요 외워야 오늘 되겠다. 분조카. 자 독치 대반하시길 바라면서 서희님 오늘도 감사하고 다음에 또 나와주시고 끝에 함께하죠. 오늘 네. 하루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오픈 아웃 지칠 때는 철업 양철이랑 서희는. 같이 서희는
이제 샷. 끝까지 안 맞아. 에러. 에러. 에러.